찾아보려고 막 이력서 같은 거 쓰고 네.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있긴 하거든요. 이력서 같은 거는 이력서도 저도 그냥 들은 팁인데 유럽에 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거를 치면 나와요. 투리스트 CV, 투리스트 레즈메. 거기에 네 이름하고 연락처만 바꿔가지고 조금 수정만 조금 해가지고 수정해서 내가 그래. 좀 말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늦게 되는 거지. 그래서 해서 이제 돌리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맞아. 싶긴 해요. 이게 내가 볼 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잡고 하는 거는 좀 약간 타이밍이거든요. 맞아. 타이밍이잖아. 그래서 진짜 발품팔이 하시는 분들이 잘 팔려가긴 해. 약간 좀 맨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 케키도 나도 발품 팔아가지고 런던에서 제 아는 지인분이 또 약간 맥킨즈랑 또 어디였지? 런던 플라워스. 런던 플라워스 그쪽이랑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. 그게 어떤 거였나요?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어요. 근데 맥킨 같은 경우는 진짜 규모가 커요. 팀이 이벤트 팀도 따로 있고 컨트랙 팀도 따로 있고 샵 팀도 따로 있고 진짜 크게 움직여요.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. 호텔에도 많이 그걸 하고 하다 보니까는 되게 봄 스타일이 기본으로 돼 있는 진짜 깨끗한 스타일? 깔끔한 스타일? 이렇게 아, 돔 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스타일이 맥퀸 그런 아이덴티티라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. 그런 클래식한 베이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가서 한국에서 샵을 이을 생각이야.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도 보이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맥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 다른 데는 어디였지? 다른 데 런던 플라워 스쿨이라고 LFS라고 그 학원은 어떤데요? 거기는 조금 더 아티스틱해요. 아티스틱. 저 수강을 해본 분한테 들었는데 듣기로는 정말 그러니까 맥킨 같은 경우에는 스킬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었다면 그 요새는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진 찍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런던 플라워 스쿨 같은 경우는 스킬에도 중점을 주지만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SNS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색감이 잘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. 아, 그래서 약간 뒤에 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쓰는지 다 같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주로 보자면 맥퀸이 조금 더 상업적으로 이제 상업적이다. 이벤트 웨딩 웨딩 이벤트라면 그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약간 런던 플라워스 잡지 표지에 잡지? SNS 그런 것 약간 그런 쪽 마케팅하는 거? 그런 쪽 디자인적인 요소가 한 것 감이든 뭔가 더 아티스틱한 느낌이 훨씬 강한 쪽이에요. 근데 그 런던 플라워스 창업하신 분이 맥퀸에서 오셨다고 했지? 맥퀸에서 일하셨던 분이 뿌리는 같은데 약간 뭔가 보면 쪽은 상업? 이쪽은 저쪽은 약간 아티스틱한? 그러고 장난들이 더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SNS 보면은 요새 프리다 킴 런던? 이래가지고 그분도 엄청 유명하고 그러고 지타일츠라는 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 약간 꽃 드레스 같은 거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진 분 있어요. 거기도 약간 웨딩이라든지 되게 작게 아기자기한 느낌? 그쪽은 또 지타일츠라는 데가 유명하고 그래서 수업들이 되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. 코스 보면은 막 그렇게 꽃으로 말린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하는 그런 수업이 좀 디테일층이에요. 그래서 그 수업만 들으시려는 분도 있고 그리고 까뜨리 밀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지만 런던에도 지점이 있거든요. 원래 프랑스 거예요? 원래 프랑스 분이에요. 그 까뜨리 밀러라는 분이 유명해진 그 분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점이 런던에도 있어요. 그래서 런던에서도 수업을 같이 해요.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그런 하늘하늘한 감각, 그 까뜨리 밀러 감각으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죠. 다 꽃을 만지는 그런 학원이긴 한데 학원마다 약간 성격이 조금씩 다른 거지. 조금씩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꽃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봐도 느낌도 되게 다르고. 그러면 만약에 너처럼 이제 그 자기 숍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? 저는 기본은 맥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맥퀸을 듣고 자기 스타일,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. 이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. 자기 그. 야, 그럼 맥퀸도 듣고, 런던 플라워도 듣고 하면 두 달에 2,000만 원? 아니, 근데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게. 있지. 왜냐면 그 학원마다 대박. 스타일이 다 있다 보니까는. 그래서 막 약간 맥퀸에서는 4주 전문가 코스를 듣고 런던 플라워 스쿨에서는 1주만 듣고 1주만 들을 수도 있어? 그런 수업도 다 있어요. 막 웨딩 위크 이래서 웨딩 수업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수업들이 다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 해줘요. 비싸 다 비싸
일주일에 200. 그게 눈물 나는 근데 게... 200만원어치 이렇게 만지고 부러뜨리고 하면 뭐 그렇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슬프긴 하죠. 그렇게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뭐 촬영이라든지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배우고 싶어서 런더 플라워 스쿨 들으시는 분도 있고, 그다음에 카트린 밀러는 한국에서 지금 많이 붐인 게 프랑스 지금? 스타일이에요. 아 그래? 근데 사실 제가 들었는데 프랑스 스타일이라는 게 없대요. 그냥 그 선생님들 맥퀸도 맥퀸 스타일로 나온 거고 카트린 밀러도 카트린 밀러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사람들이 카트린 밀러 스타일 약간 하늘하늘하고 뭔가 막 들판에서 막 꺾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. 잡초를 내가 막 꺾어 와서 막 꺾었는데 잡초였어. 그런 느낌, 하늘하늘한 느낌, 그런 느낌이 요새 대세여가지고 아, 그런 거 이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선두주자가 이제 카트린 밀러여서 그 스타일의 약간 웨딩이라든지 파티 같은 거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막 이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 또 좀 어리시면 연령대가 저는 학교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학교는 학교나 학교는 한 학기에 한 6천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독일에 있는 학교랑 독일이랑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가 진짜 유명하대요. 근데 더 체계적으로 배우긴 한다고 들었어요.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진짜 거의 뭐 8시간씩 했다며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에 가서 4시 5시에 그래서 약간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. 학원 같은 거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. 원래 전공이 디자인? 인테리어 쪽이셔가지고 맥퀸 쪽보다는 자기는 런던 플라워 스쿨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. 왜냐면 내가 넣는 디자인에 꽃까지 더해지면 자기가 더 많은 그런 영감을 원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전공하시는 분이 꽃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하실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럴 수 조명이랑 이런 것도 다루시고 이런데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런던 플라워 스쿨이 좀 더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렇겠네. 미술 전공했던 뭔가 되게 아티스틱한 감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런던 플라워 스쿨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은 아니고 다른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루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걸 만들어서 포토그래퍼 그런 사진을 찍는 친구랑 그다음에 자기는 꽃이랑 그런 미술적인 그런 공간 디자인 같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랑 이게 다 합쳐서 크루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계속 하시더라고. 영상도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꽃이랑 관련된 걸로 런던 오빠 크루 제가 자주 나와서 조명빠는 저기서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원하냐에 따라서 그래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1도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씩 다르네.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비 플로리스트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뭔가 궁금증이 있으시면 런던오빠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쪼로로 이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문의를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런던오빠 예비 플로리스트 여기까지 봤는데 구독 안 누를 거야?